여기가 원래 에이스 팬미아 작게 찍었던 곳인데 장소가 똑같은 데서 지금 저희 트위스트 포스터를 찍고 있어요. 오늘 팬미아를 찍은 이 장소에서 저 오늘 포스터 찍는데 너무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이게 누구야? 아이고 강 사장! 아이고 반갑구만! 너무 좋아! 예! 아 최고다! 눈을 떠보자. 할 수 있어, 너는. 할 수 있어. 왜냐면은 카메라 보고 떠. 너는 팬이니까. 나도 향수 주면 좋아해. 뭐? 진짜? 아유 너 말고 누구? 주소랑 없잖아. 있어 약간 평소 찬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. 찬이가 야야거리는 거 빼고는 나머지 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저희 개인적으로 그 비거리는 거 수치죠? 재수생 친구로서 고현이를 잘 쪼아서 열리대 공연으로 보고 싶다. 화이팅! 끝났습니다. 재밌네요. 2020 재밌었어요. 내일 스태프분들 모랑 찬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재밌게 마무리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2020 정말 영원하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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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촬영 날인데 좀 굉장히 아쉬워요. 많이 4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사실 4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드라마가 잘 돼서 시즌2가 나온다면 다시 출연하고 싶습니다. 시즌2의 더 멋있는 승부여도 아쉬운 마음과 함께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게 돼서 뭔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렇게 2020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
이번에 2020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긴장도 많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고, 이렇게 손보현이라는 캐릭터로 초이스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. 이 2020를 좋은 기회 삼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에이스의 찬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돼서 손보현이라는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앞으로 저희 에이스 그리고 저의 행복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